안녕하세요. 성호 육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반 옆에 이제 조그만한 연못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물이 잘 나고 또 여기가 이제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오염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옆에 연못이 조그맣게 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여기다 이제 고기를 넣은 제가 한 3-4년 돼서 연못에 좀 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번에도 여기다 어항 3개를 넣어서 이제 건져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어제 저녁 때 저 아래 저수지에서 넣었던 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여기다 어제 3개를 넣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수지에서 하나 꺼낼 때 그 참붕어가 한 30cm 정도짜리가 하나, 한 마리 잡아서 이제 그것도 여기다 이제 넣어주려고 지금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번 이거를 한번 건져보게 되면 과연 이 얼마나 고기가 들어갔나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양심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이 고기를 넣었다가 이제 건져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항 넣고 싶은 분도 이제 계실 텐데 또 스트레스도 풀 겸 한번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못은 이제 물이 여기 좀 제가 이제 막으면은 여기까지 이제 수심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조금 따놔가지고 이제 물이 지금은 좀 한 두 뼘 정도가 지금 이제 수심이 낮아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팔 때는 이제 깊이 이제 파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가시는 이제 조금씩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풀도 나고 저런 수초 같은 것도 옆에서 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별로 덜 무너지고 또 저 아래 저수지에서 이 나는 옛날에는 말이라 그랬나 이게 뜯어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여기다가 예 조금 뜯어다 놨더니 여기서 이제 퍼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금 요게 이제 크는 시기라 이제 봄부터 이제 이 풀이 지금 막 이제 커서 지금 이제 많이 좀 퍼지긴 퍼졌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좀 더 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도 또 정화도 되고 또 이런 것도 또 큰 고기들은 또 뜯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제 몇 포기 던져놨더니 지금은 이제 이게 뿌리를 잡아서 잘 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가생에 이렇게 풀이 많고 그러면은 붕어들이 산란할 때 거기다 이제 알도 낳고 그러면은 또 이제 붕어 새끼도 이제 많이 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한 지금 이거 판 제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사료도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양재기로 퍼다가 이렇게 쩐져주고 그러면 고기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걸 제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이 이제 막지 못하고 지금 이제 흙물인데요. 왜 이게 흙물이냐면은 전번에 비가 한 여기 한 100mm 가까이 오는 바람에 물을 저쪽 갓돌로 다 나갔으면 이 저 물이 흙물이 안 지는데 제가 일부러 수멍을 막아가지고 이 안으로 다 흙물을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는 이제 황토흙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황토흙 좀 한번 오래간만에 이 샘에다 좀 집어넣게 되면은 이 물도 더 오히려 소독도 될 것 같고 정화도 될 것 같고 또 흙물이 한번 이 연못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고기들은 흙도 먹고 그러니까 나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타워치를 안고 이쪽 연못으로 들어가게끔 물꼬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흙물이 일로 다 들어와가지고 저쪽으로 넘쳐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흙물이 지금 막지 않고 흙물인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하루하루 요새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깨끗하진 않아도 지금 아직도 이제 물이 투명, 이제 막지가 않고 지금도 이 흙물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흙물이 일로 들어왔어도 전번에 제가 여기다 송사리 치리 같은 것도 많이 잡아서 넣었는데 흙물 들어왔다 그래서 고기가 뭐 한 마리라도 죽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고 아 제가 흙물을 잘 넣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많이 들어갔으면 좋고 조금 들어갔어도 제가 이 세 개를 다 건져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거는 미꾸라지 잡는 어항인데,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어우,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 가자, 줄게.
여긴가 보다. 이게 흙물이라 여기 좀 붙들어 맸지 참. 미꾸라지가 호흡을 못하니까, 어이구, 미꾸라지가 많이 들어가네. 요거는 덜어 넣겠습니다. 한번.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를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얘가 더 깊다. 똑같은 자리인데도 저기는 그 풀이 많은 상태에 거기다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는 많이 잡혔는데 여기는 조금 덜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거 향 아니야 이거? 이게 향어인데 작년 가을에 조그만 거를 갖다 넣었는데 좀 컸습니다. 이게 향어인데 향어 맞지? 이 미꾸라지는 저기다 흙물이 지니까 이게 빨리 호흡을 못 하니까 죽은 것도 한 마리 있네. 이것도 넣어, 여기다 다시 넣어주게. 지금 보면은 똑같이 어제 저녁에 넣은 건데 저거는 많이 잡혔는데 여기는 조금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저쪽에 이거는 미꾸라지 잡는 어항이고 붕어 잡는 어항을 여기다 넣는데 한번 이걸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깊은 데인데 이제 물이 저쪽에서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제일 깊은 데. 이거는 이제 큰 어항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여기다. 이게 잘 안 나와. 이 노란 거는 뭐요? 금붕어 아니요? 여기는 지금 미꾸라지 같은 거는 이를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큰 고기를 잡는 어항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제 붕어가 이제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건지질 못하잖아. 이거 굽더라고 이게. 어이구. 이걸 어떻게 꺼냐? 손으로 그냥 집어가지고? 저기인데, 자꾸를 달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금붕어 아니야? 비단인 것 같은데. 응? 비단인 거? 살려줘. 이거 언제 꺼냐? 꺼내야 살려주는데. 이걸 저기 자꾸를 달아야겠다. 뭐 수두시 많이 들어갔는데. 아이고. 지금 여기는 이게 이제 붕어 잡는 이게 어망인데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이제 새끼 같은 거는 도로 이 구멍으로 빠져나갔고 지금 뭐 살릴 수도 없는데 아이고. 이야. 이걸 저기 해갖다 자꾸를 달아야지. 안 돼. 이게 어떻게 꺼낼 수도 없고 어떻게야. 너도 끝.
몇십 마리 되는 것 같지? 예. 이거 자꾸를 여기를 찢어서 저기 무는 거를 몇 개 해가지고 그게 낫겠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 걸리고. 이거 왜 만들 때 이거 저기 자꾸를 안 달았지? 예? 이거. 불편해서 이거 못 써요.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게 꺼내가지고 되었어. 이게 자꾸를 달아서 그냥 싹 쏟아버려야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저쪽에도 한 마리 있다. 이 어망을 하나 사봤는데 이거는 이제 미꾸라지도 잡는 게 아니고 이제 붕어 같은 게 좀 큰 게 잡히는 어망을 한번 넣어봤는데 여기가 좀 붕어가 좀 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사서 넣어봤는데 이 자구가 없어가지고 이걸 한 마리 한 마리 꺼내는 게 불편해서 아마 여기를 이렇게 찍고서 이제 무는 거를 이렇게 찜해서 이렇게 물려놔야지 이제 안 나가니까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깊어. 여기는 지금 이 어망 세 개를 꺼냈는데 두 개는 미꾸라지 잡는 어망이고 하나는 여기 이제 붕어가 좀 큰 게 있어서 큰 거 잡는 걸 한번 넣어봤는데 엄청 큰 거는 안 잡히고 지금 저기 손바닥만한보다 약간 작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저기 금붕어도 여기 넣지도 않았는데 금붕어가 하나 여기 있는데. 요거 아까 한 마리 넣었는데 지금 한 마리가 또 있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기다 그냥 미리 넣어두겠습니다. 이게 비단잉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잡았는데 예, 제가 한번 여기다가 쏟아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많이 잡았네. 미꾸라지도 이거 되게 크다. 이거 이것도 크네. 지금 여기서는 제일 큰 게 지금 요만하고 요거는 참붕어네. 떡붕어하고 차이가 요것이 이 참붕어고 요것이 떡붕어입니다. 떡붕어는 요 위 덩어리가 조금 날카롭고 눈이 좀 멍청하게 생기고 또릿또릿하지 않고 이 길이가 조금 짧은데요.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토종 참붕어가 되고 요게 떡붕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큼 잡았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이걸 갖다 도로 여기다 살려주겠습니다. 뭐 이게 그리고 어제 저수지에다가 이제 건질 때 뜻밖의 이게 한 마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여기다 넣어주려고 갖고 왔는데요. 어제 저수지에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름이 뭐지? 드렁어리. 드렁어리 참. 이것도 한 마리 잡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게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저
연못이나 아니면 논두렁 같은데 수로 같은데 이게 사는데 이게 뭐 사람을 잘 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논두렁을 구멍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논두렁 물도 새게 하고 그다음에 샘 같은 데도 이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물을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저수지에서 이 미꾸라지랑 저기 할 때 같이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저수지에다 도로 살려주겠습니다. 저수지는 넓으니까 이게 무슨 뭐 구멍을 뚫는 것도 아니고 논두렁이나 조금 뚫지 저수지는 뚫지 않으니까 이게 불쌍해서 이거는 도로 여기 우리 여기 요 너머 또랑이 물이 여기 많이 고였는데 저수지보다는 여기 요 너머 또랑에다가 아마 제가 이거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제 이제 그 저수지에서 잡은 건데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한 30cm는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토종 참붕어입니다. 이렇게 잉어 비슷하게 생기면서도 약간 빛깔이 약간 검은 색깔도 조금 나고 이게 눈이 똘막똘막하고 이렇게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토종 참붕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기서 이제 잘 커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크면은 아마 나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커서 뭐 한 이제 40cm, 50cm, 60cm까지 계속 한번 여기다 넣고 이제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렁인데 저수지에서도 우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렁 한 마리 나온 것도 여기다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미꾸라지도 이거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제 사료를 조금씩 주니까 이제 아마 이제 미꾸라지 새끼도 이제 많이 낳고 그러면 아마 미꾸라지 새끼도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해가 떴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다가 어항 세 개를 넣어서 건져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예, 붕어가 엄청 큰 거는 안 잡혔어도 예, 잡히기는 이제 많이 잡혔고 그래서 예, 제가 저번에 송사리 잡으다 놓은 것도 송사리가 좀 잡히고 예, 미꾸라지도 여기서 좀 잡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셔가지고 좀 예, 기분이 예, 좋아지시고 좀 예, 볼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또 시간 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이 어항 넣은 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서 연못에 어망 3개 넣은 거를 고기 잡는 거를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샘 옆에 여기 또 또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또랑에다가 여기서 살게 한번 살려주겠습니다.